안녕하세요. 채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원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 우편물에 고지서가 하나 왔다고 할게요. 세무서에서 온 고지서인데요. 고지금액 250원. 황당하시죠? 그 고지서 용지 금액과 우편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협력 노력이나 행정 비용이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그 노력, 거기에서 오는 효용보다 적을 때 고지하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요. 고지 최저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세란 본세 외에 뭐 교육세나 농특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개별세법상 과세 최저한 등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고지 최저한처럼 과세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는 그 최저 금액을 각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최저한.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과세 최저한을 두고 있는데요. 슬롯 머신, 우리 카지노 같은 데 가셨을 때 이제 땡기는 거, 슬롯 머신이 있잖아요. 거기서 50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기타 소득 매 건별로 5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 부징수, 말 그대로 너무 소액이라서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면세점. 쇼핑하는 면세점 아니고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어떤 과세가 돼야 되는 금액이나 수량이 그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과세급여가 평균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세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비과세 부분은 뺀 나머지 과세급여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의 면제. 아예 면제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간유과세자가 1년 동안 그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 2,4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세 최저한 등의 규정을 알고 있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점 밑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아,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라고 할수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